저는 안 배운 거 매운 거 못 먹기 때문에 인정. 인정합니다. 맛있어요. 꿀팁을 주자면 그 맛이 세 개 있거든요. 약간 매운맛 좀 많이 맵기 때문에 맵찔이들은 웬만하면 먹지 말고, 그리고 저처럼 양이 좀 많은 친구들은 꼭 밥을 같이 시켜서 밥이 또 말리필이 되니까 여러 번 밥 먹기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도미노 피자요. 저는 원픽은 서브웨이. 뚝배기 그 서브웨이 말고도 그 핫도그 파는 집에 도시락이 팔고 600학식에 막 그 외국인 전용 메뉴 이러면서 막 엄청 맛있는 거 많잖아요. 그 외국 막 중식, 양식 이런 거 이렇게 막 수요일마다 맛있는 거 나오는데 그 맛있어요. 능류천 그냥 우리가 저기도 한번 가보자 이래서 밥을 먹으러 갔다가 와, 큰 코를 다치고 왔어요. 갔는데 막 무슨 밥 한 그릇이 만 원이야. 원래 다른 학식은 시키고 내 음식을 가지러 가잖아. 근데 거긴 내가 한 대 쓴 음식을 갖다 주더라고. 근데 맛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가격이 조금 세네요. 바나나 아이스크림 어플이었나 그런 것 같은데. 카페는 가본 적 있어. 그 와플 맛있어. 와플 맛있어요. 저는 학식을 거의 매일 먹었네. 왜냐면 그 1학기 때부터 9시 매일 근로장학생 그걸 해가지고 8시 반에 딱 거기 가면 뭐 콤프레이크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밥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한식을 좋아해서 항상 한식을 먹었던 기억입니다. 근데 천 원이면 진짜. 그래서 룸메 한번 소개시켜줬는데 룸메가 너무 흡족해 하더라고요. 소성한 피치 아메리카노가 피치 아메리카노 피아 피치 아메리카노 아샤슈 아이스티에 샤추가 아아 진짜 참치 참치인 거 등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 이게 참치야. 참치가 있지도 않고 참치 향은 나는데 분명히 그 그냥 김밥에 밥에 단무지 단무지 뭐야 약간 참치 같은 그런 냄새가 나 냄새가 나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 경영반에는 이제 저는 사랑방 많이 갔는데 저 딸기 스무디 되게 즐겁게 했어요. 사랑방에서 버블티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버블티 그 버블이 펄이 빨대보다 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나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불을 받아다니 목구멍 탁. 아 맞아. 그리고 수성간 계란은 되게 작거든요. 근데 뭔가 경영한 사람만 계란은 좀 커요. 비가 와서 연예인들 왔을 때 저는 진짜 그렇게 난간 붙잡고 갔어요. 아마 명는 마지막 날에 레드벨벳이 왔는데 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우 그때 진짜 그날 진짜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온다 그래서 아침 진짜 밤에 왔는데 한 낮 2시쯤부터 앞에 이렇게 8시간 동안 서 있었거든요. 진짜 1열에서 봤어요. 미끄럼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재밌어요. 금잔디가 그때 딱 개방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축제 때 그때 도자에 피고 거기서 뭐 낮술도 많이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술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먹었는데 술을 안 좋아한다? 저 술 안 좋아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대를 하면 안 돼요. 타 학교 사람들이 오면 재미없는데 그냥 우리끼리 그냥 돌아다니면서 오 이런 것도 있네 이러면서 구경하면 재밌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그때 농구코트에서 그 연기과 신예님 왔었잖아요. 누가 봐도 연예인 사람이 들어오는데 신예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들어보면서 좋아했는데 작년엔 타이밍이 안 맞았는데 실제로 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문은 없고 다 그냥 명칭이고 길이죠, 길. 통로. 홍곱창 있는 데가 철문. 아 진짜? 그냥 철문이 엘리베이터. 난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학교를 다니는가요? 종문 많이 가죠. 한 시간 정도 텀이 있다고 하면 그때 딱 종문 가서 그 근처에 맛집이 많으니까. 미술학과는 철문까지는 다들 못 걸어가고 걸어갈 기력이 없어요. 저 학교 밖으로 잘 안 나가는데 시켜먹거든요. 학교 밖으로 한번 나가자 이러면 제일 계단 없이 갈 수 있는 곳이 종문이잖아요.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로 내려가서 그 쪽문 쪽에 싸고 맛있는 집이 많아요. 맞아요. 거기 밥은 화 프라이팬 사람 이름 이명근 떡볶이? 네? 거기도 맛있고 펜트 거기 엄청 싸고 이제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네. 가격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점심시간 되면 막 사람들 빨아먹고. 짜글이집 몰라요? 짜글이집? 청균 감자탕이라고 있는데 그때도 그런 데가 있고 짜글이 진짜 맛있어요. 젤로도 온. 젤로도 진짜 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이게 다이어트 목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어서 진짜 에피타이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먹고 이제 짜글이 먹으러 가는 거지. 맞아. 거긴 약간 데이트. 아니 그러니까 소나무 끼는 데이트. 웬만하면 잘안 먹고 싶나 봐요. 노멘트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비싸져가지고 돈까스 거기 많이 가고 아니면 거기 유자유. 아, 유자유 작년에 새로 생겨가지고 떡볶이 먹거나. 사실 대명거리에 술집이 많아가지고 밥보다는 술을 먹으러 갔던 거. 저희 거기잖아요. 원래 술집인데 저희는 밥 먹으러 가거든요. 해마시장 사태집 거기 진짜 맛있어. 사태집에다 밥 이렇게 먹으면 그 정돈 일단 이거 계속 돈가스만 나오는 거지. 정돈이 마침 성대 근처에 있어서 제가 성대 합격하고 이제 입학하기 전부터 가봤어요. 가보고 싶어서 혼자. 근데 많이 웨이팅이 많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먹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약간 비싸긴 한데 스페셜 카츠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스시를 좋아해서 거의 해와 일식집을 다 빼고 있는데 빅구 스시랑 은행골이랑 빅구 스시 진짜 맛있어요. 빅구 스시 진짜 배고프다. 그 잘 나온 사람이구나. 고등학교에 3분의 1만큼 해라. 이렇게 하면 되신가요? 아니, 한 10분의 1만큼. 그걸 알면 저희도 알면 잘하지 않을까요? 너가 몰라 이거 우리가 분부를 하긴 했는데 나는 여기를 어떻게 해놓았지? 개인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면 꼭 점수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 와서 사실 막 엄청 열심히 준비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1학년 때 합격적으로 놀아라. 1학년 때 공부하면 2, 3, 4학년 때 그렇다고 모르겠어요? 계속 공부해야지. 차라리 실습하는 삶을 살아라. 저는 1학년 때 안 해서 저 진짜 와.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 진짜로 취직은 안 해도 되겠지? 막 이렇게 하고 학교 다녔는데 근데 학점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저는 계열제였잖아요. 아 계열제는 특히나 전공 진입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그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12분 동안 달리라고 지하주차장 가서 줄자를 이렇게 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저희 보이스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평돈이와 대중이라는 외워 그게 약간 되게 빠르면서 발음을 또박또박 해야 되는 그런 건데 다 외워라. 너를 처음 만난 그날에 빵빵빵빵빵빵 이러면서 그 관리 회계랑 저희 전공 수업이긴 한데 일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팀별로 실제로 상품을 발품 받은 다음에 실제로 그 경영 앞에서 팔았어요. 에어팟 키 만든 다음에 전시해놓고 거기서 이제 상품 가격을 정해놓고 이제 뭐 이익률을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판매하고 그거를 보고서로 냈던 게 저도 이거 사려고 갔더니 안 사줬어요 진짜. 그 3천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때 막 3연방에서 3연방 타고 합니다. 드로잉이라는 1학년 수업이 있는데 이젤과 물감과 캔버스를 가지고 나가서 야외에서 그려라 라고 하신 거예요. 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좀 저는 해질 무렵에 아무도 없겠다 싶은 곳이 도서관 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이미 해가 다 진 거예요. 깜깜해진 거예요. 핸드폰 후레쉬를 이렇게 켜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만에 그냥 확 끝내고 들고 들어갔는데 제가 밖에서 본 그 그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또 그래도 교수님이다 보니까 저희가 형식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예의를 차린다는 그 마음으로 일단은 처음에 제목으로는 뭐 누구누구 뭐 성적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만곡하게 돌려서 표현해서 처음에 안녕하세요 시작해서 뭐 저는 어떤 수업을 듣고 있는 몇 학번 누구입니다 이렇게 막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중간에 자기가 원하는 내용 넣고 마지막에 약간 안부 인사 전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었던 걸로 기억하고 싶어요. 그러면 연애할 수 있겠죠? 연애할 수 있겠죠? 저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정말로. 안 되더라고요, 마음처럼. 그러니까 뭐 굳이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느끼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찾아온다 해야 되나.
아무튼 뭐 막 기다린 끝에 낙이 온다. 역시 치인트 유정 선배를 생각하신다면 없어요. 걔 사실 없어요. 없죠. 그런 사람은 연예계가 있죠. 멋있고 착하고 잘생긴데 공부 잘하고 돈 많고 뭐 차 있고 뭐 아버지가 재벌이고요. 아버지가 항상 유정 선배님 이름이 유정이신 분은 있어요. 물론 멋있고 착하시고 그런 선배들 좀 많은데 유정은 없죠. 맞아. 그리고 유정은 경영 쪽이어야 유정 아니에요? 아. 얘네 유정이 있나? 경영 그쪽에 있겠죠. 분이 있겠죠. 있을 거예요. No. 그런 사람은 TV에만 있는 걸로 합시다. 현실은 경영대에서 높다 그랬는데. 아, 그냥 없는 걸로. 현실은 뭐 사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그 사람이 유정이 되는 거죠. 뽀티랑 세터 가면서 그때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친해졌고 세터 가서 친해졌던 애들이랑 아직도 친하게 지내거든요. 계열자였으니까 LC였었는데 저희는 되게 잘 놀았던 것 같아요. LC 되게 좋은 제도니까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과 친분을 쌓고 싶다면 동아리가 가장 좋은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고 그 필교를 노리면 돼요. 직권배정이 있잖아요. 그때 뭐 와이츠라도 사서 가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주고 이렇게 인사 못해도 이렇게 쓱 주고 이게 뭐야 여기서? 진짜 낯가리니까 약간 눈치로다. 몰라 저도 몰라요. 저도 되게 막 친구 막 사람 사귀고 막 먼저 말 붙이고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진짜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그 어떻게 다 하게 되더라고요. 뭐 같이 수업 듣고 뭐 과제 하고 하다 보면 친구도 생기고. 솔직히 다 똑같은 상황이라 어차피 그냥 자기가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나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다 같이 가려고 하고 다 같이 놀자고 하고 특히 애시끼리는 다 생기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 지금 딱 이제 학교를 붙어가지고 지금 한창 제일 재밌을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노트북으로 막 이렇게 보고 있어서 많은 그런 좋은 것들, 많은 행사들이나 못한 만큼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괜찮아질 거예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지금 열심히 과제하시고 2학기 때 열심히 놀아봅시다. 그쵸. 지금만큼 챙겨놔야 돼요. 네. 2학기 때 놀려면 인간관계도 다들 새내기들 다 모르니까 다들 서로 친해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뭐 굳이 그런 걱정은 딱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 송재 씨 연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연애를? 아이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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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하긴 해요. 잠시만 이거 너무